오늘 좀 달래면서 해야 돼. 오늘이 아파가지고. 군대가 있는 동안 엉덩이 굳은살이 다 빠졌다. 다시 굳은살이 박이도록 매일 연습이다. 아휴, 오늘 한 번씩 뛰면 안 되겠다. 아파. 힘든 길을 택한 아들. 볼 때마다 안쓰럽다. 엉덩이 아파서 그런 거지? 엉덩이랑 어머니한테 십몇 년을 탄 게 이게 18개월 안 탔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저 뭐야 몇 달만 안 타도 저기 뭐야 이거 살이 저기 금방 굳은 살이 다 금방 연한 살로 저기 뭐야 바뀌어버리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엉덩이를 좀 덜 쓰는 동작을 연습해야 할 것 같다. 줄에서 물구나무 서기, 일명 배 돛대 서기 동작이다. 아, 좀 진전이 없으면 연습할 맛이 안 나. 광대 줄타기에서 아직 복원되지 못한 유일한 기술이다. 근데 이것도 순간 뭔가 네가 중심축이 딱 얻어지는 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광대 줄타기의 연희는 총 35종. 그중 배 돛대 서기는 창동 씨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숙제다. 벌려서 했을 때 잘 되는데 모아서 했을 때 이게 이제 김대겸 선생님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살판도 이렇게 하는 동작이거든요 이게. 김대균 명의는 국가무형문화재 줄타기 보유자다. 창동 씨는 김대균 선생에게서 줄타기를 사사했다. 제가 이제 김대균 선생하고 2005년도부터인가 제가 그 어립광대를 했거든요. 애들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공연장소에 데리고 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도상 줄타기도 보고 뭐 지도 이제 쫄쫄쫄쫄 뭐 호기심에 타게 된 게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게 그게 8살 때쯤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줄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종족이 달라 보인달까 그런 좀 약간 나는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판타지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무리에 되게 끼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8살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은 광대 줄타기. 창동 씨는 학창 시절의 추억을 오로지 줄타기로 빼곡하게 채웠다. 전통 기술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며 21세기 줄광대로서의 이력서를 써내려가는 중이다. 항상 연습 끝날 때 하는 싸움집입니다. 아무리 엉덩이가 아파도 이거나 하고 끝내야 뭔가 다음 날 연습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처음 스승님께 배울 때부터 마무리는 항상 쌍홍제비였다. 창동 씨에게 쌍홍제비는 곧 초심이다. 아침 딱 연습 끝났다고 부채가 생명을 다. 엉덩이 아빠도 살살 달래주면서 했으니까. 내일은 좀 엉덩이가 나아서 뭐 잘 해봐야죠 이제 내일. 혜용 씨에겐 소리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건강 관리다. 제가 먹을 거는 항상 제가 해요. 최근엔 소화불량에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챙겨 먹고 있다. 소리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이게 좋은 소리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소리라는 것은 이
몸 전체 울림통에서 몸이라는 이 울림통에서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나오거든요.